이 강아지는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은 보르조이로 최근 쇼츠와 틱톡에서 미친 듯한 존재감으로 생물 레카를 움직이게 만든 강아지입니다. 보르조이는 러시아 말로 빠름을 의미하는데 이름처럼 과거에 날쌘 몸으로 세 마리가 한 조가 되어 늑대까지 사냥하여 러시안 울프하운드로 불리던 강아지입니다. 페르시아의 그레이하운드와 유럽의 사이트하운드의 교배 결과 태어난 보르조이는 러시아 황제인 차례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오직 차례에게 보르조이를 선물 받은 귀족들만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혁명 당시 귀족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혁명군에게 무차별로 잡혀 죽임을 당해 씨가 말라갔으나 1940년대에 콘스탄틴 에스몬트라는 이름의 병사가 가죽 교역에 종사하는 사냥꾼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으로 소련 정부를 설득해 현재 쇼츠에서 우리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